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병원에서 사시소아안과를 담당하고 있는 정승아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어린이들에서 발견되는 사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이가 무언가를 볼 때 고개를 옆으로 돌리거나 갸우뚱한 자세로 봅니다. 제가 어릴 때 사시가 있었어요. 아이도 사실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사시가 유전이 되기도 하나요? 대체 원인이 무엇인가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시는 두 눈의 정렬이 상대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를 사시라고 정의합니다. 혹시 아이가 이제 경기를 하거나 그래서 눈을 두 눈 다 위로 치켜뜨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걸 사시라고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뭘 쳐다보고 있는데 한쪽 눈이 여기 있고 한쪽 눈이 이렇게 어긋나 있으면 두 눈의 상대적인 정렬이 안 맞는 경우를 사시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시의 원인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질문인 것 같은데 아직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시는 원인을 잘 모릅니다. 제 외래에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간헐 외사시인데 간헐 외사시의 원인은 아직 잘 모릅니다. 또 유전되는 유전 질환은 아닌데요. 이게 구조랑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간에 첫째가 있으면 둘째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꼭 부모님이 사시가 있었다고 해서 그게 유전되는 그런 질환은 아닙니다. 간헐 외사시, 뭐 내사시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사시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시의 종류는 저희가 이제 방향 가지고 일단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가면 외사시, 안으로 가면 내사시, 위로 가면 상사시, 아래로 가면 하사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앞에 이제 다른 원인이 됐던 그런 거에 대한 명칭이 더 붙게 됩니다. 굴절 조절 외사시라든지 또 보이는 빈도에 따라서 항상 보이는 외사시, 항상 외사시, 간헐적으로 보이는 외사시, 간헐 외사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더 붙이고 있습니다. 또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하는 것 중에 안성사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상사근 마비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가장 흔한데 그 상사근 마비는 선천성이기는 하지만 아주 드물게만 유전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유전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그러면 뭔가 대표적인 증상들이 어떤 게 있는지. 간헐 외사시가 가장 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간헐 외사시의 한 70% 정도는 부모님이 발견해서 데리고 오시는 거거든요. 아이가 딴 데를 쳐다보고 있고 꾸중 들을 때 엄마 쳐다봐 했는데 딴 데 보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혼나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가는 외사시는 잘 발견해서 오시는데요. 눈이 몰려 보이는 내사시는 우리 한국 아이들이 이제 콧대도 좀 낮고 미간이 넓어서 내사시인 줄 알고 왔는데 알고 보면은 간헐 외사시가 있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드물게 아이들이 눈부심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햇볕에 나가서 눈을 한쪽 눈만 자꾸 찡긋찡긋한다든지 그러면은 간헐 외사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큐카드를 할까요? 네. 인터넷을 찾아보니 소아사시는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아기가 태어나면 언제부터 눈을 유심히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생후 6개월입니다. 생후 6개월 이전까지는 아이들의 눈 위치가 약간 다 제멋대로이거든요. 그래서 생후 6개월이 됐는데도 아이 눈 위치가 눈 마주침이 제대로 잘 안 된다든지 눈 위치가 삐뚤어 보이면 그때는 전문적인 검사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사시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눈의 위치가 안 맞으면 두 눈이 함께 하는 일을 못 합니다. 그거를 의학적인 용어로는 양안시 기능이라고 하는데 입체감, 거리를 재고 이런 기능들이 전부 다 양안시 기능인데요. 양안시를 담당하는 뇌가 6, 7세가 되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뇌가 완성되기 전에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해줘야 그거를 교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검사를 받아서 진단을 하게 될까요, 교수님? 사시를 진단하는 것은 보통 이제 교대 가림 검사라든지 위치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의사가 판단하게 되는데요. 아기가 아프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픈 검사는 아니고요. 계속 한 1분 이상을 쳐다볼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아픈 검사는 아닙니다.
아, 다행이네요. 근데 그 어릴 때 네. 영유아 검진 받잖아요. 네네. 그걸로 사시 발견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유아 검진에서는 시력 검사 위주로 되어 있어서요. 사시가 아까 전에 원인이 잘 모른다고 네네네네네.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조기 발견과 적절한 시기 치료, 네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헐 외사시의 치료 방법은 이게 맞습니다. 재발하는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는 것이 사시의 재발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